인스타 감성의 진상 카페 살롱드 문을 찾아왔습니다. 안녕하세요, 코지 형제입니다. 오늘은 되게 핫해질 것 같은 카페인데요, 파티시에랑 음료를 마시고 어떤지 말씀을 드리고 또 이 가게의 감성 또한 어떤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인스타 앞을 찾아보시는 분들은 최근 한 번쯤 보셨을 일산의 카페입니다. 그림전 시장과 음료 64종, 베이커리 40종의 메뉴, 그리고 곳곳에 전시된 모네, 세잔느 고우의 작품들을 감상할 수 있는 곳입니다. 초코무스 타르트하고 르바브 아망드 모히또로 하나 주세요. 오, 불 들어온다. 감사합니다. 오, 이쁘다. 분위기가, 뒤에 이것도 그렇고 장난 아닌 것 같다. 멋져요. 와, 예술적 감각이 넘쳐나는 곳입니다. 한 번쯤 와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맞죠? 보기에 예쁜 것들이 너무 많아요. 가게뿐만 아니라 음식들도 그렇고. 일단 음료수 먼저. 이게 이쁜 게 얼음에 꽃이 다 들어가 있어요. 과일이 아니고. 어, 꽃이더라. 좀 녹으니까 보이더라. 투명해지면서. 우와, 얼음이. 대박이다. 이쁘지? 어. 섞어야 돼. 위에 마셨는데 탄산수 맛밖에 안 나. 와, 이거 민트 맛이 강한데? 헤이 입에 안 맞을 수도 있겠다. 민트 단 여러분들은 좋아하겠네. 민트 좋아하는 사람들은 좋아할 맛이다. 아, 근데 이거 너무 내 취향인데? 한번 마셔봐봐. 어떤 것 같은데? 약간 상큼하면서 오, 되게 신선한 느낌? 맞지? 여기는 먹으러 온다기보다는 뒤에 보시면 보이시죠? 약간 눈으로 보는 느낌도 강해가지고 좋은 것 같아요. 그리고 아이리시 커피. 커피 가게에서 일했을 때 아이리시 커피를 팔았는데 그때 만들 때 제일 많이 마셨던 게 블루 마운틴이랑 잭다니엘 로얄 살루트. 아, 로얄 살루트. 근데 노란콜 아이가 여기는? 어떻게 뭐 위스키 맛을 만드는지 모르겠네요. 위스키 맛이 안 나겠지, 노란콜이니까. 뭐 소리야? 일단 먹어볼게요. 와, 이거 진짜 맛있네. 왜 이거 이런 걸 모르고 살았지? 에스프레소랑 위에 크림이 섞이니까 부드러운 맛도 나면서 달 쌉싸름한 맛이 나니까 너무 좋네. 그냥 크림을 좀 먹어봤는데 약간 씹히는 게 있거든. 설탕처럼 약간 씹히는 게 있는데 아포카토를 음료화시킨 다음에 이게 아닐까 싶습니다. 제 생각에는 쌉싸름한 맛이면서도 부드럽고 달콤한 맛, 약간 어른스러운 그런 맛을 잘 표현한 것 같아요. 여기에 술까지 들어가면 진짜 죽이겠네. 보시면 여기가 되게 넓고 볼 게 너무 많아요. 그래서 이제 디저트는 좀 자리를 옮겨서 먹어볼까 싶긴 한데, 이게 한국 분들 안 알겠지만 밥상머리를 옮기면 안 되는 거지. Tell me what you do on a Sunday. 이 가게 약간 시그니처 느낌으로 루바브라는 식물이 들어가고 루바브 아망드라고 해서 아몬드로 만든 약간 스콘 느낌의 디저트입니다. 먹어볼게요. 여기 시그니처 루바브가 그대로 들어간다 그랬는데 루바브는 시베리아산 식물이에요. 파이에 주로 쓰입니다. 장난 아닌데? 진짜 맛있겠다. 너무 맛있다. 약간 스콘이라고 해서 딱딱하거나 약간 퍽퍽한 느낌을 줄 알았는데 위에는 약간 소보로 느낌이 있으면서 달콤한 맛이 있는데 밑부분이 퍽퍽하지 않고 이렇게 꾸덕하면서 부드러운 느낌이 있어가지고 먹기도 좋고 씹기도 좋은 그런 식감이 있으면서 라즈베리의 약간 신맛이 나면서 이 입맛을 돋궈주는 느낌이 있어가지고 너무 먹기 좋고 맛있는 것 같아요. 맛도 좋고 보기도 좋고. 야, 그게 한 입에 다 들어가네. 그래도 난 안 들어갔는데. 맛있지? 너무 이쁜 것 같아요, 타르트가. 맞죠? 그냥 초코만 있을 줄 알았는데 안에 조그맣게 라즈베리 젤리가 들어있어가지고 상큼함을 느낄 수도 있을 것 같긴 한데 일단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와, 이 데이트 하실 때 이거 드실 때 조심하셔야 되겠어요. 이빨이 영국처럼 앞니만 꺼내집니다. 우와, 너무 맛있게 잘 먹었어요. 초콜릿 무스가 마냥 달 줄 알았는데 여기는 대체적으로 디저트가 약간 쌉싸름한 맛이 있어가지고 너무 단 걸 싫어하시는 분들한테도 부담스럽지 않게 먹을 수 있는 초콜릿 타르트 같고요. 안에 촉촉한 케이크가 따로 들어있어가지고 부드러움과 크런치함이 섞여가지고 식감도 좋아지고 먹기도 좋아지는 그런 맛인 것 같습니다. 너무 맛있어요. 먹어볼게요. 입 큰 거 보소. 이거 바닐라 빈도 안 들어가 있고 그러니까 진짜 완전 기본에 충실한 그런 딱 그런 스타일이라가지고 굳이 전시회를 안 보시더라도 여기 뭐 볼 게 많아가지고 재밌는 것 같습니다. 친구랑 오셔서 전시회도 보시고
사진도 찍어가시고. 사진 이게 약간 인스타에 올리는 그런 감성 사진들 찍긴 좋은 것 같다. 좋은 분위기예요. 등 같은 것도 다 이쁘게 딱딱딱 꾸며놔가지고 눈이 가는 곳마다 약간 즐거운 느낌을 주는 것 같아요. 살롱드 몬에서 음료랑 디저트를 먹고 나왔습니다. 사진 찍는 거 좋아하시는 분들 오는데 추천해드리겠습니까? 사진 찍는 거 좋아하시는 분들은 와서 꼭 찍어가셨으면 좋겠어요. 작게 작게 찍기 좋은 장소가 너무 많아가지고 사진 찍어서 올리기엔 너무 좋은, 그리고 이렇게 분위기가 다 틀려가지고 여러 군데 찍은 다음에 여러 번 간척해도 좋을 것 같아요. 근데 개인적으로 느끼기에는 공간의 어색함이 조금 약간 이렇게 이걸 따닥따닥 놓다보니까 약간 중구난방 느낌이긴 한데 뭐 그것도 나름 매력이라고 한 매력이고, 제가 말씀드린 대로 여러 장을 찍어서 다른 날 올릴 수 있다는 장점도 조금 있는 것 같긴 해요. 디저트와 네. 음료 맛 어떠셨습니까? 타르트나 케이크 종류 그런 거는 정말 맛있고 고시면 안에서 만들고 있기 때문에 그때그때 신선하게 드실 수 있어서 좋았던 것 같습니다. 음료도 괜찮았어요. 아이리쉬는 정말 추천드리고요. 모히또는 호불호가 좀 강한 것 같아가지고 추천을 드리지 못하겠어요. 재방문 의사 있습니까? 재방문 의사는 조금 위치적으로도 그렇고 조금 힘들긴 한데 한 번쯤 오시긴 정말 좋은 가격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재방문 의사는 그렇게 많지는 않다는 점입니다. 혼자 오시는 분들은? 네. 전시를 보는 걸 추천드리고 싶고. 그렇죠. 두 분에서 오시면 전시보다는 얘기 나누시면서 디저트랑 간단한 음료 드시고 사진도 찍기 좋은 곳인 것 같습니다. 분위기가 좋아가지고 두 분에서 그냥 담소 나누기도 좀 괜찮을 것 같긴 해요. 동네에 사시면 자주 올 수 있는 커피숍인데 먼 길을 가기는 조금 힘들지 않나, 제 의견은 약간 그런 거죠.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까지 부탁드리고요. 다음엔 더 재밌고 맛있는 집으로 찾아오겠습니다. 쿠바. 그 옆에서 먹고 갈 수 있는 거죠? 네, 네, 드시고 갈 수 있어요. 이게처럼. 에이. 맛있죠?